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8 KBS3x3 코리아투어 대구대회 이번에는 일반부 대시와 남일건설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또 지난 서울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팀 선수들입니다. 남일건설은 또 3명 선수 3명만 나왔네요. 네. 시작됐습니다. 남일건설이 진한색 회색 흰색 유니폼이 대시 선수들입니다. 남일건설은 2차 대회까지 7승 2패 2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상용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2점 슛을 넣었습니다. 네. 대시 선수들은 4승 5패로 현재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시 스텝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이제 뭐 연장까지 가는 헐트 끝에 남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 3명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는 개인 파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반치 대장이었기 때문에 교체 선수 없이 경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상용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대시 왼쪽에서 흘리고 말았습니다. 네, 굉장히 잘 봐줬는데 그냥 노루패스가 들어갈 때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실체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만약에 저게 패스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예, 득점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시작과 함께 전상용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남일건설 한재우 골 밑에서 올라갔습니다. 네, 전상용 선수였고요. 네, 3점에 이어서 2점 슛에 이어서 지금 이제 골 밑 플레이도 해줬죠. 남일건설의 모든 포인트는 전상용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대시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남일건설 오버헤드 패스 안쪽 파고듭니다. 한재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대시 정찬혁 오른쪽 돌아 들어갑니다. 오버헤드 패스 와. 정확합니다. 정찬혁 이번엔 뭐 플레이가 너무 워낙에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공비자 네. 파울 다시 한번 보시죠. 방금 뭐 천호성이 왼쪽 돌아 들어오던 정찬혁에게 전창엽의 멋진 마무리. 정창용 선수가 또 득점을 잘해줬지만 방금 수비가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점이 내준 거죠. 아, 트래블링이 많았네요. 전창용 선수가 무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일건설은 전창용 선수가 대부분의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현 어바이드 패스 지금 5대5 플레이, 5대5 경기할 때도 전술이 굉장히 많지만 네. 이 3x3에서도 전술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세계대회 같은 경우 봤을 때도 나름대로 득점할 수 있는 뭐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시 같은 경우에 그런 팀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한 장면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시 정찬엽 뭐 3x3라고 해서 3x3라고 해서 뭐 개인기로만 득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네. 예, 전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통해지만 잘 다져져 있어야지만이 국제대회에서도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이번 남일건설과 대시 경기 선수들의 실책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좀 전에도 트래블링 나왔죠. 네. 다시 밀어줬고요.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파울이 있었습니다. 전상용 남일건설은 전상용 선수에게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대시의 강민우 선수가 대체에서 열렬한 응원 보내줬습니다. 전상용 선수가 신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매치업 되는 선수보다 또 좀 더 힘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속적으로 공격을 밀어붙여 주는 거죠. 전상용의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으로 탑쪽으로 빼줬습니다. 샷클락 3초, 2초 점 높게 튀어오르고 전상용 공을 쳐냈습니다. 왼쪽에서 외곽슛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대시 남일건설 공을 잡아냈습니다. 외곽쪽에서 전상용 잡습니다. 공을 잡을 때 밀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왔죠. 네. 대시는 지금 팀 파울 3개고 남일건설은 팀 파울은 없습니다. 김경열 선수 정말 몸이 다 부지네요.
와. 대략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쉬. 도움 시트 들어와서 네. 정말 멋진 블락도 하나 나왔습니다. 자념에 블락이 있었습니다. 동보면 41번 동보는 잘 쓰진 않는 번호거든요. 네, 두 팀 모두 그렇죠. 41번. 그러니까요. 코스플레이. 김상윤 선수와 찬엽 선수. 네. 선수 모두 이름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요. 이름도 어렵고 번호도 어렵고. 번호도 어렵고. 예. 네. 흔치 않은 번호. 41번 제 기억으로는 농구 선수가 있나요? 딱히 기억나는 선수는 없는데. 아, 제가 이건 좀 더 하긴 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데 생각나는 선수가 네.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좀 나중에 확인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또 번호를 부르는 또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남일건설의 공격. 김경열. 왼쪽 전상현. 빼줬습니다. 한재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마도 따내고 있는 엄정현. 정찬혁 샷클락 2초 1초 오! 들어갔습니다. 두 팀 모두 뭐 점수를 많은 점수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카고 복사부터 41번이 네. 그 등 노비츠키 선수가 아, 41번으로 네. 알고 있고 그래서 오세근 선수도 41번 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41번 나오네요. 노비츠키의 번호를 선수들이 좋아하죠. 네. 김경열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골 밑 오. 득점 성공. 차리가 들어가면서 1점 차이로 좁혀졌죠. 다시 한번 남일건설 한재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깝네요. 한재규 선수가 막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는 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재규 선수도 자신들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 그쵸. 보여주고 있고요.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박민우 그라인드 드리블 이어 받았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대쉬 한 바퀴 돌아서 정찬엽이 크게 날아올랐었는데요. 수비자 파울. 4분 15초를 남겨놓고 있는 양팀이요. 그때 오늘 남일건설이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많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어 받은 전상용. 전상용 골 밑 막아내고 있는 대쉬 강민우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엄정현 반대편 정찬엽 유럽 대구로 득점을 하면서 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남일건도 빠르게 공격 템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허 락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째 아닐까요 전찬엽 선수. 남일건설 김경열의 두 점 정확합니다. 이야. 대시가 예 3대 6으로 뒤지다가 동점을 만드니까 남일건설 또 2점 슛으로 또 달아나고 있네요. 보시죠. 와, 그리고 와, 멋지죠. 선전했었던 대시였습니다. 남일건설 김경열. 일단 수비자 파울.
4명의 선수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힌든 선수를 수시로 교체를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뭐 교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1선수 더 돌리기 위해서 타켄샤를 또 골랐습니다. 네. 오히려 남일건설 쪽이 좀 더 체력적으로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대시가 한 번쯤은 이제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작전시간을 불렀다고 볼 수 있죠. 남일건설의 또 김경을 선수의 외곽 중심 컷을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네, 정상훈 선수의 네, 이 경기 첫 번째 득점이었죠. 네. 외곽에서 석점 그 던지시면 몇 개 정도 들어가시나요? 좀 잠실슛 잘 안 됩니다. 명쾌한 답변. 저는 리바운드와 수비만 합니다. 강백호시네요. 네. 네. 제 동번호는 91번입니다. 그래서 밀어줬습니다. 남일건설 샷클락 4초, 3초, 2초, 1초 오. 골밑 득점 성공시킵니다. 전상용 대시로 오버헤드 패스 자신이 직접 아,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성공하지 못했네요. 김경열이 자신이 직접 돌아가면서 야. 오른손 레이업 성공. 남일건설이 또 팀 플레이로 완전히 승기를 잡는 득점까지 올리는데요. 순식간에 4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남일건설. 그렇다고 또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득점 차이는 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합준 정찬엽 2점 그렇죠. 성공시킵니다. 이 2점슛이 있기 때문에 이 2점슛이 들어간다 그러면 점수차 좁혀질 수 있죠. 지금은 거의 샷클락에 쫓겨서 던져봤었는데 전상용 자신이 직접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전상용 선수가 이제 한 번 이제 쉬고 나더니 네. 또 오히려 더 여유를 또 찾았네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시 쪽은 팀 파울이 6개거든요. 네. 다음부터는 팀 파울에 걸리기 때문에 또 파울 조심하면서 풀수비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또 쉽게 득점을 또 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의 외곽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돈 끊어내고 있습니다. 엄정현 아 시도 좋았는데요. 네. 안 들어가네요. 김경열 이번에는 전상용을 봤습니다. 전상용 이번에 오른쪽 선택! 대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네. 하지만 전상용 선수의 개인기, 저 높이, 그 다음 또 힘 저기 당하고 있습니다. 정찬혁 외곽 쪽으로 샷클락 2초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 따내고 있는 대시 정찬혁 다시 한번 탑 쪽으로 강민우 2쪽 내줬고요. 정찬혁 2점 역시 짧습니다. 지쳤네요. 지금 대시 선수는 4명의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남일건설 선수들이 오히려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현의 도전! 큽니다. 저건 정말 큰 득점입니다. 네. 골 밑에서 대시가 따라가는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대시가 정말 준비를 잘해와서 팀 플레이는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득점이 안 되네요. 한재규 우중간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고요.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강민우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강민우의 2점 정확합니다. 따라가는 점수 만들고 있는 대시 이제 30여 초 남았습니다. 멋지지 않네요. 김경현의 이제 외곽슛 두 방이 남일건설을 승리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대시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3점슛 이제 두 방 뭐 연속으로 터진다 그러면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김경열 잘 들리고 성공. 16-11. 김경열 잘 뒤고까지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남일건설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어서 조각 쪽에서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샷클락 4초, 3초, 2초 2점은 무조건 안 주겠다. 오호! 강민우 외곽 쪽에서 남일건설 김경열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샷클락 2초 그렇죠. 시간 다 보내죠.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시와 남일건설 남일건설과 대시의 경기
김경렬 선수의 막판 또 외곽 슛이 터져주면서 남일건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상윤 선수가 거의 뭐 팀적 17점 중에 한 12점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승리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오픈부 8강 D조 1위 레인보우 8부 선수들과 D조 2위 이스트 선수들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경기장에 많은 선수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더 즐겁게 경기를 즐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입니다.